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꼭TV가 지금까지 랜덤박스를 정말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컨텐츠 검색을 하다가 한 외국 사이트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랜덤박스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 꼭TV가 구입을 했는데 바로 요 친구입니다. 짜자잔, 외국에서 구입한 랜덤박스입니다. 이 친구를 구입할 때 이제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스몰, 라지, 메가, 그 다음에 울트라 메가 사이즈까지 있었는데, 미국TV에 구입한 게 울트라 메가 사이즈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구입을 했고요. 오늘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과연 외국에서 구입한 랜덤박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국에서 구입한 랜덤박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꼬고리. 아, 요 친구의 가격을 안 알려드렸구나. 요 친구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랜덤박스가 13만원이야!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그만 거부터 좀 꺼내볼게요. 첫 번째로 요겁니다. 스냅퍼즈. 원래 이렇게 조그만한 특이하게 생긴 아이템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굉장히 엄청나게 실용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거 구입한 사이트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 어떻게 하는 건지 동영상이 있네요. 겨우 이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쓰는 거네. 아, 그냥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야, 자, 첫 번째부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는 이 꼭TV가 잘 보관했다가 심심할 때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자, 두 번째로, 목걸이도 있네. 이번에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사울 피클 피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마리모 아니야? 마리모? 엄청나게 딱딱한 젤리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잠깐만, 와, 냄새가 진짜 최악이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은 요거 gum powder. 아, 가루 형식이 된 껌인가 보다. 오, 냄새 좋아. 와, 완전 쓰레기야. 와,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씹는 질감이 딸기맛 깔창 꼬고리. 자, 그 다음으로는 스노우볼 나왔어요. 어머머머머머머, 네, 찹쌀떡 느낌이 납니다. 찹쌀떡 느낌. 오, 이거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눈을 뭉칠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눈도 종류가 있거든요. 약간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딱딱 해진 그런 눈도 있고, 수분 30%에 아이스 80% 해가지고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눈이 있거든요. 그 눈을 뭉칠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아, 이게 밀가루 같은 게, 아, 이런 식으로. 이, 잠깐만, 내 손 이거 염색 아니 손들 염색된 게 있잖아. 쓰레기 있잖아. 야, 그리고 이게 엄청 질기다. 이게 굉장히 질겨가지고 잘 뜯어. 꼬고리. 아,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는 요거 비즈 지 버버버버버버. 이게 뭐야?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비눗방울 뭐 그런 건가 봐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런 나팔 같은 게 하나가 나왔는데, 아, 여기로 이제 비눗방울이 나오는 건가 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액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물풀 느낌이 나요. 굉장히 걸쭉합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짜주는 것 같아요.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잘 나오긴 한다! 이야, 조그만데 엄청나게 강력한 비눗방울 장난감입니다. 왜 이렇게 다 끈적끈적거리냐, 이거? 이거 왜 안 터지고 계속 돌아댕겨, 여기? 야, 이게 청소해야 돼! 아니, 무슨 비눗방울이 안 터지는 비눗방울이야! 안 터지는 비눗방울 장난감 잘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 이거 그건가 보다. 그거, 매직 샌드인가? 아, 맞네요 여러분들. 아, 이런 모래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모래를 이제 블록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틀 같은 게 있네요. 아, 이걸로 한번 블럭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굉장히 하드하다. 뭔가 기분이 좋다 이거. 이제 외국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런 칼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썰고 그러던데. 레고 블록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틀이 들어있어요. 이걸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블록과 블록이 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궁금하죠?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구독!
좋아요. 찡긋. 여기다 이렇게 모래를 넣고요. 꽉 눌러주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 레고 블록 됐어! 와,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2 블록이 되는 거잖아. 자, 서로 껴질지. 껴봐! 야, 이거 껴지긴 하는데 지금 좀 약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드네요. 별거 아니지만 처음 만져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것은 다 롱! 자, 그리고 와! 게임기입니다! 마이크로 아케이드 미니 게임기 같아요. 오,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 엄청 얇고 버튼 누르는 것도 감도 너무 좋아. 이야, 소리도 좋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미국 TV가 두 번이나 리뷰했던 월드 스몰리스트 큐브 뽑으려고 엄청 노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엄청나게 이쁜 게임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와, 이게 약간 클리어 파츠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기계들이 다 보이네요. 이걸로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가 봐요. 자, 일단 요 위쪽에 지금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요 룸오프 버튼이랑 소리 음소거 할 수 있는 기능 두 개의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온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켜졌어! 켜졌어! 게임 된다, 게임 된다. 아, 요 뱀을 피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이제 게임이 하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게임기 자체가 너무 이쁘고 귀엽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잘 다시 포장을 했으니까 곧 있으면 날짜 생일이거든요. 날짜 생일 때 날짜 생일 선물로 줘야 돼. 마음에 들어 하겠지? 꼬고리.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야? 렌즈야. 어? 아, 컵이잖아. 야, 이거 진짜 렌즈라고 해도 믿겠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뭐 돌아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와, 나름 깔끔하게 잘 돼있네. 아, 이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좀 마음에 드는 템들이 나오는구만. 따봉! 자, 그 다음으로는 거대 추파춥스입니다. 이렇게 큰 추파춥스가 어디 있어서 세상 처음 보네. 아니, 거의 토르의 묘리르 수준인데? 잠깐만, 이거 파괴력을 좀 알아봅시다. 자, 종이컵을 아작낼 수가 있을지. 자, 쓰리 더 원! 자, 그 다음은 캔입니다. 캔. 캔 앵간하면 안 찌그러지거든요, 이거. 쓰리 투. 자, 이게 진짜 사탕인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뚜루파리인 줄 알았어. 자,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어우, 근데 진짜 사탕 엄청 맛있다. 저는 원래 사탕을 입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아, 따라와! 이렇게 돌려 먹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탁구 제품인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은 이제 플렉스 라켓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탁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쏘비비가 탁구를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창고에 탁구대까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오오오오! 오, 깔끔해! 아, 이거 좀 조립을 해줘야 되네. 이야! 자, 여기 이렇게 공이 달려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공이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 탁구채를 자꾸 치는 거예요. 하하하! 재밌다! 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이국 TV가 탁구를 좋아해서 그런가 이거는 진짜로 혼자 갖고 놀 것 같아요. 약간 혼자 탁구 이렇게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운동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오, 재밌어. 오, 와. 아, 이거 꿀템인데, 이거! 어, 민첩성 훈련도 되겠는데, 이거? 꼬고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에서 구입한 랜덤박스 리뷰를 했는데 진짜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긴 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꾹꾹 필수로 눌러주시면 이 꿀팁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와! 여러분들 대박! 안 터지던 비눗방울이라 그랬죠? 보세요. 아직도 안 터졌습니다. 대박 사건!